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태고사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지난주에는 이 태고사와 적장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리를 놓는 하나의 족보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즉 셈의 족보 그리고 그 마지막 데라의 족보. 그 이야기는 하란에서 끝이 났습니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그 중심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이 데라는 하란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방향을 정한 듯이 보였지만 데라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말죠.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업, 그 시작의 사명, 그 영광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나에게 득이 되지 않거나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눈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경륜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고 또 그에게만 주시는 몫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과 그리고 이루지 않으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꽁 잡는 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없고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없습니다. 성경은 엄밀하게 때가 참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범사기 안에는 때가 있다고 전도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그 연기되고 지연되는 듯이 보이고 그리고 끊길 듯 끊길 듯 그런 시련과 고비를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선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어떤 설계자보다도 더 정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눈을 낮추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고 목마른 사람만이 거기에서 샘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못하는 그 결단과 용기가 없는 사람은 눈앞에서 보면서도 놓치고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는 데도 잡지 못하고 부르면 돌아설 기회를 놓쳐서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이런 경험이 아마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전과 그리고 성소의 한 중심에 살았던 사람도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양육을 받지 않고 영적 습관이 없을 때에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고 그 중에 좋은 설교도 있었다, 또 아 은혜도 받았다 숱하게 얘기했는데도 양육을 받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지만 삶은 공허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제 얘기 지금 따라오셨어요? 네? 그 전에도 아 좋았어, 수련회 좋았어, 말씀 좋았어, 뭐 영성 서적 보다가 아, 이 말씀이 꽂혔어, 뭐 들어왔어 그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영적 훈련을 이렇게 경험하면서는 갑자기 그 전에 교회 다니는 게 다 헛거였던 것처럼 말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구별된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셈의 족보에서 10대 손 아브라함을 새 인류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정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붉은 주단이 깔려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지만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딘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였느냐면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인격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나누고 물과 뭍을 나누고 비존재와 존재를 나누고 혼돈과 질서를 나누고 흑암과 빛을 나누고 이 나누는 바로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간다고요? 지가 뭘 알아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뭘 아냐고요? 아까 간증하신 분이 저보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디 갔어요? 내가 요새 유행어 많이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수요일 때 아는 모양이에요. 내가 가자 이런 것도 알고 말했죠. 제가 그 두꺼비 좀 얘기한 건 우리 권사님들이 이해하시라고 내가 그런 거지. 권사님들이 지금 살짝 억울하려고 그러지.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예, 마지막을 보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여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그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도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알려준다 한들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알려준다 한들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네 정착지가 언제다라는 걸 알려준들 뭐 하겠느냐고요. 우리의 수명이 언제다? 120세다, 110세다, 90세다. 알려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알려주면 뭐가 달라져요? 어떤 이는 불안해하고 어떤 이는 돈에 더 욕심을 내고 그렇죠? 어떤 이는 더 과거에 집착하고 어떤 이는 더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이는 더 불평할 걸 불평하겠죠. 뭐가 달라집니까? 왜냐하면 시간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 그리고 삶을 꾸밀 지혜가 없는데 뭐가 달라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목적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미답의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아갈 곳을 알지 못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궁금하게 여길 때마다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올려드리고,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용기를 주시죠. 그래서 길을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며 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는 것 같죠.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의 길은 100차선이다 그런 얘기하죠. 예, 4차선, 8차선이면 큰 고속도로인데 유목민들은 100차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요. 과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우리들에게 백지 수표를 내밀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 이건 임의적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예수 믿으면 네 맘대로 하세요. 네? 그죠? 예수 믿으면 네 맘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게 말씀 따라 사는 길이에요.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맘대로 해라. 피곤하면 오늘 자고, 숙제 귀찮으면 뭐 한 해만 쉬자꾸나 우리 마음 편하게 하고, 응? 야, 또 내일이 있는 거야. 급할 것 없어. 너에게는 전제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쉬자. 나도 제자반 좀 하게. 애가 쉬면 제자반을 못 하나요? 네. 물론 어떤 교육학 선생님이 그게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할 수 없죠. 나 학교 좀 쉬어볼까 봐 엄마 그러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 쉬기로 하자, 그래 가서 밥 먹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솥단지 들고 있다가 털컹, 그죠? 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이 임의적이고 아무렇게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럴 리는 없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아, 예배 뭐하러 드리겠어?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조금 좀 힘을 내고, 에? 그래서 뭐 스스로 철수야 사랑해 힘내자 화이팅, 내일은 해가 떠, 어?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내일 일은 달리는 거야, 달리자 달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죠? 그게 말씀 따라 사는 삶일까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도 된다, 유목민은 백차선이다,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인생이라는 게 뭐 있느냐, 생로변사의 진실은 변함이 없고 그냥 하나님 믿으며 있다 하면서 사는 거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때려치웁니다. 꿈에라도 그런 걸 진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간 곳에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루트를.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 그리고 또 어디예요? 네겝. 그곳으로 나중에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루트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곳은 약속의 사람들의 지나간 자리가 돼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대상들이 가는 데는 길이 있어요.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낙타가 등신 같죠? 그러나 사막에서 길을 아는 거예요. 대상들이 간 곳은 사막에서 이리 가도 사막, 저리 가도 사막, 길도 없고 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길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생명을 걸고 가니까, 생명을 걸고 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가니까 뭐가 있어요? 그 비가 내릴 때, 비가 우기에 비가 오면 줄기가 나죠. 그걸 와디라고 그러죠. 와디라고.
예, 와디. 그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시 건기가 되면요, 거기에 모래가 덮이고 풀도 자라고 그래가지고 정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은 줄 알고 거기다 집을 지으면 나중에 비가 오면, 비가 오고 물 나면, 바람 부딪히면 와디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똑같은 길 같은 그곳에 비가 지나갔던 길은요, 어김없이 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 따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가지 않으면 어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으며 남으로 남으로 간 것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삼형제가 있었잖아요. 나홀과 하란, 그죠?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와 같이 갔어요? 하란의 아들 룻이 아니고 롯. 네? 롯. 예.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롯은 그래서 자기의 양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양자로 거의 입적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이 양하고 가축이 좀 있다 보니까 먹일 처지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어디로 갈까 그러는 거죠. 예?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롯은 속으로 생각했죠. 예.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부전승은 나중에 뽑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뽑아.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소할 땅,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보이니까 나 저기 갈래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공평하지 않니? 그러니까 롯이 소할 땅을 택했습니다. 이게 뭐 춤추겨갖고 집신 던져갖고 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멋대로 하자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 원리 같아요? 예?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같냐고, 여러분. 절대로 못해요. 예? 절대로 못해요, 이거. 아무나 절대로 못해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아브라함이니까 한 얘기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유명한 얘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탕수육 한 그릇 남았는데 누가 네가 먹으면 난 안 먹고 네가 먹으면 내가 먹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무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은 그의 안에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이나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말이죠. 메마른 땅에 샘물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는 그 복된 길이, 보이지 않는 길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고개가 낮추어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임의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매일매일,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영적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통찰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그때마다 스위치를 누르고 버튼을 누르듯이 우리는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혼미하여 자기들의 딸과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뭐였냐면 사막이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는 약속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과 함께 살 때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히스기야 살려달라고 할 때 한 기도하고 비슷하게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해그림자가 있고 생의 길이가 있고 허락한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이건 너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야. 솔로몬에게 허락한 일이다. 성전이 연기되는 것은 저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죠? 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동사 하나님 시리즈 얘기하면서 위대한 동사를 얘기하고 있죠. 네. 이 ethical dative라고 얘기하는,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예비된 동사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너는 가라.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 가라는 말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동원하고 보장해 놓은 수많은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 동사들이 대부분 복과 관련된 일입니다. 다섯 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익을 물론 아브라함이 대부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새 윤리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이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상징이고, 비록 그가 99세에 믿지 못했고 17상에서 하나님 얘기할 때 엎드려가지고 100세에 내가 아이를 낳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겠어요 하고 웃어가지고 아들 이름은 그가 웃다라는 이삭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저만큼 가 있고 저만큼 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나무로 나무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갈 때에 그 길이 사막에서도 길이 되는 루트가 되고 복음의 비단길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이 안전하게 길을 걷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누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5개월째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그죠? 뭐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정말 새 두 마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그걸 통해서 뭐 그게 어쨌다고, 새 두 마리가 어쨌다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을 묵상하고,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슬초처럼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잖아요.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방향이 없기 때문에 더 은혜롭구나.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구나. 그러죠? 지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실하구나. 이 말 써놔야 되는데 녹음에 다시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이름을 그로스마흔, 크게 만들리라. 그건 뭐냐면 대표단수로 쓰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단수로. 우리가 간증의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잘한 것 아닙니다. 다 위대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신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이름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욥기 3장 이후를 보면서 우리가 아주 질리도록 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이도 하나님, 취하신이도 하나님, 머리털 밀고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나 가서 집회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밖에서는 관심도 없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증거를 본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가까이서 본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대표단수로 삼는 것입니다. 이름을 크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겸손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처음에 같이 교회를 시작하고 했던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그분 살아계시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그 장로님 아직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벌써 돌아가셨죠. 근데 왜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깨달았죠. 그분이 지금도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장로님은 이렇게 꼭 어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분은 여전히 현재형이에요. 그분은 대표단수가 된 거예요. 세월호의 아이들만 별이 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리라.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네가 복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복, 축복이라는 것은 베라카라는 히브리어. 네가 바로 그 복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복의 결과가 아니라 네가 바로 그 복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복을 배태하고 잉태하는 바로 그 능력이 되리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그 통로가 바로 복이죠. 그곳을 지나갈 때 거기서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서글프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저는 결과를 못 보는 거예요? 보고 못 보고는 하던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요?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을 때 맛있습니까? 다 먹고 났을 때 맛있습니까? 아니면 소화될 때 맛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맛있는 음식을 어쨌든 먹었다는 거. 때로는 요리한 사람은 먹는 것만 봐도 맛있고 배부르죠. 실제로 그렇죠.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보지도 않고. 제가 간증자 선정할 때 보통 몇 장씩
가져다 주면 그 중에서 하나만 추천하세요. 그러면 한 명 추천해 주면 그래도 제가 읽어보고 하는데 오늘은 못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늦게 갖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손님도 오고 그래가지고 죄송한데요. 우리 스태프들이 다 이제 추천한 것 중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니까 오케이 좋아요. 내가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러면 대표 간증 안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더 축복하리라 하죠. 그죠? 충분히 간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한 그분들이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훌륭하죠. 괜히 얘기를 시작했다가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못나게 생각합니까? 1년 전에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 인격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족한 것은 맞은데 2년 전에 말 실수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서 별로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콧바뜨리고 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자신 있게 축복해. 손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좀 마음 놓고 축복해. 내가 축복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사례와 결혼했는데 이복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레위기적으로 하면은 안 맞아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 자매간이잖아요. 자매를 연이어서 결혼하는 거 레위기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기 시작하시면요, 이게 안 만들 때 그분들이 사실은 이 규모 없이 대충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 말씀의 규모를 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족하고 그 못난 자의식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점점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나도 축복하마.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말씀 따라 살기를, 말씀 따라 가기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단을 쌓으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하게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과 그리고 네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